내일은 고 유경수 여사의 50주기입니다.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북한 공작원이 쏜 흉탄에 서거했기 때문에 광복절이 기일인 겁니다. 오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동행했던 유영하 의원에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희가 단독 입수한 현장 영상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내일 이제 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뭐 현충원에 추도식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거기 가시기가 좀 어려우셔서 생가를 방문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생가 가셔서는 마을 주민들도 많이 나오셨고 또 생가 방문하는 다른 지역 분들도 계셔서 되게 따뜻하게 대통령 맞아주셔갖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생가를 이제 들러보시면서 옛날 기억을 좀 나시는지 여기 어머님이 서셨던 방, 뭐 그래 할머니가 계셨던 방 이런 거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 유경수 여사님 그 어릴 때부터 배아여고 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약혼식 사진, 결혼식 사진, 뭐 어디 봉사활동 사진 그런 게 쭉 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옛날 기억이 떠오르시는지. 유경수 여사의 생가는 충북 옥천에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번 갔었고 12년 만에 오늘 다시 찾은 거라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박 전 대통령이 옛날 기억을 많이 떠올렸다고 하네요. 네, 오랜만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생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본인 옛날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그때 한번 방문한 이후에는 여기를 찾지를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탄핵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수감 생활하고 그러면서 아마 뭐 이 정말 마음속으로는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아마 애틋했을 것 같습니다. 또 도움도 필요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좀 정리가 되고 또 본인의 건강이 이번에도 보니까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방문을 했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 영부인에 대한 어떤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잇따라서 나오면서 네.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와 추억들이 다시 많이 소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정숙 여사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실망감을 주면서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영부인상 하면 유경수 여사가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참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뜻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정말 약한 자들, 어린이들, 또 힘든 분들, 한센인들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정말 이 노력하셨던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추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뭐 대통령은 중요하지만 또 영부인의 역할이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좀 영부인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듬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들 뭐 그런 것들이 오늘 많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가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대 영부인으로 유경수 여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안의 야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편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직언을 많이 했던 걸로 유명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유 여사의 속마음, 육성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제일 불만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만 듣고 나가서 얘기하지 마요. 불만스러운 것은요. 나만을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서운한 마음은 있고 불만스러워요. 그게. 그렇지만은 이런 지위에서 면회하셨을 적에는 다시 또 나만을 생각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데에서 그걸 기대하고 지금 있는 중이고요. 그분하고 혼인을 하게 된 동기가요. 재력과 재물과 권력이 없는 분이고요. 미남이 아니시고요. 잘못되어 있는 점 같은 것을 앞으로도 많이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대통령께 전해드리고 또 그분이 경상도 분이고 해서 고집이 센 것 같아서요. 또 국민들이 좀 못마땅하다 하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는 아량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유경수 여사는요. 대통령의 손이 닿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영부인 특활비 장부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유병수 여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로자분들이 계시는 그런 합숙소를 영부인께서 가셔서 이렇게 격려돼 주시고 그러셨나 봐요.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어머니 대신해서 가시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 하셨다 그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가 세상을 먼저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위로를 하더라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 잊혀지면서 마음이 가라앉더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기도하는 게 빨리 6개월만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다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네. 유경수 여사가 봉사활동 참 많이 하신 걸로 그런 장부에도 나왔습니다. 네. 뭐 한센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학생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늘진 곳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뒤에 그분들을 만나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감사함을 표하면서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뭐, 그 유경수 여사가 이 땅에 그늘진 부분들, 즉 대통령께서 미리 돌아볼 수 없는 지점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제2부속실이 존재하는 근거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를 뭐 수표로 받아서 그것도 구겨진 어떤 헌 돈으로 1,000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렇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기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이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만은 유교사 돌아가실 때전 국민들이 국모로서의 애도하는 모습, 또그 길이길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인물로 남게 되는 어떤 살신승인하는 스스로의 어려운 지점들을 하면서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는 좀 까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분을 이렇게 섬기는 자세들이 가장 어찌 보면 유교적 질서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서 아직도 기감이 되는 예. 그런 행동과 언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말하자면 선친의 어떤 선한 영향력의 덕을 본거 아닌가, 조상 덕을 본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지지라고 보고, 또 50주년을 맞이해서 생가를 가면서 더욱더 이제 어머님의 옛날의 향수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뭐 타지 마을에 어땠느니 뭐 옷을 샀느니 어땠느냐 하는 지금 제2부속실이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돈을 주기 위한 그런 곳이었다면 예. 지금은 오히려 특활비를 받아서 영부인이 사입었는지 베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것을 그냥 띠지도 벗기지 않고 바로 뭐 그걸 가지고 현찰로 네, 취급했느냐 그렇습니다.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도 제2부속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이게 우리 역사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고 기감이 됐던 제2부속실이 가장 불만의 대상이 되는 제2부속실이 됐고 다시 새롭게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유경수 여사의 그런 뜻을 받드는 제2부속실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현직 영부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의 부인이 재판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유경수 여사의 모습은 다시 한번 품격이 있는 영부인의 상을 목마르게 한다. 그런 시점에서 이 유경수 여사의 서거일, 기념일 모습 저희가 좀 챙겨봤습니다.